네, 반갑습니다. 3월 1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로 오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5번 출구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색강역 1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를 꼭 해주십시오.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종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종 모양을 누르면 이제 옆에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러면 이제 알람을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구독하기 매놓고 종 모양 안 누른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꼭 혹시나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월화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가입 문의는 MTN이나 아니면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네마다 이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는데, 자, 이번에도, 일부러, 좋은 장소 받았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어제, 방송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장소가 어디냐, 왜 장소를 왜안 가르쳐주냐,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다 했잖아요. 뭐, 그래, 마음이 급하세요.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 다음 주인데, 여유 있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오늘 중국 증시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35원.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를 좀 넘어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수출주에 민감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내수주가 이렇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상승폭 자체가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도 대두 또는 이제 전분, 옥수수 가격이랑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을 해올 때 원화가 강세면 상당히 싸게 수입을 해오는 거고 원화가 약세면 비싸게 수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음식료 업종, 뭐 내수 관련주들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3% 그리고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뭐 그렇게 뭐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누른다고 눌러질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랑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신라젠, HLB,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죠. 펄어비스, 스튜디오드래곤 뭐 이렇게 됐는데 다른 여타의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올렸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바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른 만큼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OLED 장비주들이 반등폭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버텨줬던 이유가 뭐예요?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버텼던 이유는 바로 IT 기업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전 같으면 IT가 바닥에서 빌빌빌빌 거려야 되는데 지금 IT 종목군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빠지더라도 지수를 IT가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외국인 포지션도 한번 같이 보면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섹터군에 많이 샀는지
어때요? 코스닥 IT 종목 보이시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어때요?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지수를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운수장비인데, 결국엔 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종목권에 대해서 베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자체를 왜 누르면, 누른다고 눌러질 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자, 결국 코스피는 제가 어떤 포인트를 했습니까? 2140포인트 밑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매기세가 동시호가지만 쏠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가 권역은 여전히 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반등이, 이 자리는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를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겁나는 봉이죠, 사실. 야, 여기서 이격이 조금 붙지 않을까 하는데, 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조금 전환시켜 보자고. 뭔가에 대한 지지보다는 지금 여기에서도, 밑에서도 지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어디에 지지를 받았을까라는 거죠. 이 봉이 어디에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결국에 앞에서 올렸던 이 봉에 대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 봉에 대해서. 그럼 이 봉이 이루어진, 이 양봉이 이루어진 날은 뭐가 올랐느냐? 강한 양봉이 형성된 날 뭐가 올랐습니까? 제약바이오 올랐죠. 또, IT가 올랐습니다. 어제는 IT가 올랐고, 오늘도 IT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익실은 나왔죠. 나왔다고 볼수 있죠. 왜? 옵션 만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지수 밑으로 내려올까? 저는 그건 지금 상황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요. 지수가 조정이 제약바이오가 조정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들이 조정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들이 조정이 나왔지만, 다른 여타의 종목권들에게 수급의 매기세가 쏠리면서,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 장세로 어느 정도는 올려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들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지수 안 빠졌어요. 그 말은, 다른 여타의 종목권들에 대해서 올라왔다. 그 지수를 어떻게 해서 버텨줬다는 얘기예요. 종목별 장세긴 한데, 순환매 장세긴 한데, 지금 키 맞추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좀더 적당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IT 종목권들이 움직이는 것이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삼성전자도 안 좋고요. SK하이닉스도 안 좋고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경제 위기론이에요. 아,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근간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몇 위예요? 1위, 2위 합니다. 그죠? SK하이닉스는 5위, 6위 합니다. 지금 반도체, 국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안 좋은 그림이에요? 안 좋은 그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기 대비해서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안 좋을 수 있다고. 왜? 4분기가 피크니까, 수출에 대해 상승 4분기 피크였으니까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경제 위기론을 계속적으로 써먹는다. 그거는,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스닥에서 전일 나스닥이 0.6%, 0.69% 올랐고, 그리고 이제 다우 증시가 0.58% 올랐습니다. 자, 그 전날도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위주의
그래, 나스닥이란 말. 근데 그 나스닥 종목군들 기술주들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IT 종목군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원래 IT 종목군도 같이 빠져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보합이었죠. 자, 얼마였습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 SK하이닉스가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자, 장비주들은 오른 종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어제 얘기했던 유진테크,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죠. 오늘 11% 가까이 올랐죠. 12%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PSK, 반도체 장비주들 둘 다 뽑아내는 밑에 기관 애들 들어오고. 근데 왜 계속 안 좋다는데? 안 좋다 치자. 안 좋다 치더라도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갈 자리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유진테크 이 자리가 못 올라갈 자리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작년 11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2017년 11월 때부터 지금 1년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또 안 좋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OLED 장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닉 IPS나 이런 종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 1년 동안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안 좋다는 기준인 전기 대비 안 좋다는 얘기지 지금 업황 자체가 죽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요즘 자 간단하게 어디서 볼 수 있냐. 옛날에 우리가 D램 뭐 8기가짜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걸 사려고 하면 25,000원 3만원 지금 얼마냐 지금 DDR램이 얼마입니까 저도 최근에 가격을 안 봤는데 가격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같이 우리가 흔히들 D램이라고 하는 거 D램 DDR4 딱 뜨죠 8기가 얼마냐 봅시다 지금 47,000원 47,000원. 그게 가격이 6개월 동안 한번 같이 보죠. 이때 7만원대 하던 때보다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25,000원대는 아니란 얘기지. 그걸 우리가 좀 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이런 반도체 업황이 고가 대비해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안 좋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은 이제 순환매로 중소형 개별주가 움직였다라는 말까지 드렸고 자, 이 기술 특례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항암도 마찬가지고 면역항암제, 특히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좀 더 탄력이 붙었어요. 지금 그게 카티세포, T세포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동영상 다 떠났습니다. 옆에 거 보세요. 꼭 참고하십시오. 거기 자세하게 해놨어요. 자, 기술 특례 기업이 지금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또 상한가 같은 게 셀리버리 올라요. 제 친구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항상 어리버리, 딜리버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오르면 이제 이걸 어리버리라고 말하기 힘들죠. 뭐 상당히 똘똘한 아이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뽑아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업도 항암 관련 기술 특례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셀리버리가 언제냐? 2018년도 셀 어디였노? 자 셀 네. 셀리버리는 성장성 기술 특례 1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안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 특례 기업 맞아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자, 재무제표가, 네, 적자죠.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도 이제 상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성장성에 대한 특례 기업으로, 이제 상장이 됐는 거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네.
저 글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특례 기술 특례 기업 맞습니다. 자, 성장성 특례 상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지금 기술 특례 기업들 안에서도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랄까 임상 과정 거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특례 기업들은 자 큐리언트 이런 것도 보세요. 보면 실적이 상관이 없어요. 적자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묻지마 기술 특례 투자죠. 아, 그냥 기술력 들고 있으니까 갈 거야. 그 뭐, 달고 있으니까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주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요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이어갑니다. 근데 무작정 우리가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긴 조금 힘듭니다. 항상 조금은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HLB 리보세라닌 임상 3상 7월달 마무리. 원래 이게 5월달인가 마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3상이 7월달로 두달 정도 연기가 됐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아요. 뭐 임상이 왜 연기됐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여기 기사가 떴습니다. 또 얘가 제가 그냥 말만 드리면 또 이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2019년 7월 임상 3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초보다 3개월 늦춘 건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신라젠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연기되면서 HLB도 하면서 주가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일단은 요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서부터 주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사실 이 12,000원의 매직 가격을 본다면 지금 이미 텐베거를 쳤던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오르면서 임상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럼 임상 발표를 하더라도 본인들에 대한 만족을 못 해준다면, 투자자들의 만족을 못 해준다면 주가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삼각 수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지금 추세를 여기서 돌렸죠. 그러면 이게 우리 책에서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허수가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페이크적인 부분으로 좀더 하락세가 좀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단에 있는 요 78,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짧게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에서 위로 여기 벗어나는 모습이 한 번만에 나타난다면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것이 삼각 수렴 형태를 띠다가 한 번에 흡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하단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한 번에 허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제가 볼때한 78,000, 77,000 정도 될수 있고요. 대신에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허수 과정은 한 91,000원 정도 될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내일 주가를 좀더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뭐 어느 정도의 이 임상 3상에 대한 병력 연구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7월 달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 뭐 지금 대표이사가 얘기했는 거를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고, 차트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데, 전일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박스넷의 그 기자, 최원석 기자가 이틀 연속으로 이 악의적인 부분을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스넷은 똑같은 박스넷인데, 그 전날 했던 것은 최원석, 그리고 그 전전날 했던 것은 남두현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은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두 명이 제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에요. 제 아는 PD의 친구입니다.
원래 이두 사람이 더벨이라는 곳에 소속이었어요. 유럽 페이지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박스 기자로 요 사업부 자체가 이쪽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팀장이가 그럴 거예요. 최원석 씨가 팀장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같은 팀에서 그 기사를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아, 여기 악의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건데, 그 중간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같은 기자가 적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일종의 제가 이게 항암제와 관련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2010년도에 여기 보시면 경구용 항암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물질 특허를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요게 말 그대로 표적 항암제의 일종인데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요거는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요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그분이 한 번 더 확인하신다면 좀 더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화장품에 대한 코스메틱에 대한 변화로만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고 보기에는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만 이 주가를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내일장에서 관심주,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 준비를 좀 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테크.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도체 업황에서에 대한 지금 주가는 저는 저렴하다고 봐요. 여전히. 이게 여기에서 이제 두 번 그냥 뽑아내고 난 다음에 꺾이고 빠진다? 그렇게 할까요? 지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업황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것들을 기회로 조금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지금의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 오늘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원격 진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지금 현재 스마트 진료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 진료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원격 진료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유비케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여기 전에 52주 가까이 됐는 그 고가 권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기업이 비트 컴퓨터, 여기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지금 바닥을 좀 더 돌파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윈스라는 기업도, 이 기업이 이제 5G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인데, 꾸준히 지금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 수급 자체가 지금 들어오면서 양보를 형성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대한 반등 자체가 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안에 지금 기술 그 발주 물량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어디에 납품처가 확정이 됐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환인제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기업은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 전문 의약품 생산 업체입니다. 처방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경 아니면 정신 관련 약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처방전에 의해서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앞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건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다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이 환인제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인제약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던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관이 꾸준한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은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파악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다 알아보셨고,
중간에 셀리버리를 설명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못했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강연회인데 그때 더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주식 강의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